지금부터 화요일 자유시간을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의견이 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. 교실에서 게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컴퓨터실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. 컴퓨터실은 지난번에 다녀왔으니까 다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의견에 손을 들어주십시오. 의견이 너무 많아서 다들 두세 표씩 나왔네. 어떻게 해야 할까?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을 참 많이 사용하죠. 더 많은 의견 쪽을 택하는 방식인데요. 특히 선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. 하지만 다수결을 사용해서 결정한 일이 반드시 옳은 일일 거라는 보장은 없죠.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택할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된 일 중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려 하는 사람들과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. 발전소가 세워지면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주민들은 쇳가루와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반대를 했죠. 그렇다고 발전소를 모두 세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열병합 발전소의 환경시설을 합의해야겠죠.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무조건 다수의 의견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.